Myself라는 곡 뮤직비디오 찍고 있고요. 남자친구와 이별을 한 상태의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고, 노래를 들어보시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테지만 이번에 가사도 직접 참여를 하면서 스토리를 좀 같이 함께 만들어 갔어요.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제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들이 더 또렷하게 있다 보니까 좀 토양도 잘 됐던 것 같고 감독님과도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슬프게 재밌게 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닥스훈트 같지? 지금? 너무 예쁜데요? 테라스도 있네. 햇빛이 막, 오, 눈이 부셔. 태연 씨. 인조야. 지금 어떤 감정인가요? 어떤 신인가요? 곧 퇴근을 앞둔 여자의 심정이랄까. 아하. 조금 기대 설렘? 설렘? 그렇습니다. 태연 씨, 아까 눈물 연기 너무 잘 봤어요. 간절함은 네. 역시 다 통하나 봐요. 오,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흘러더라고요. 역시 간절함. 어떤 기가 간절함? 본능. 아, 기가 본능. 역시 프로다. 인사 한 번만 하세요. 퇴근 잘하세요. 조금만 지켜주면. 액션. 액션.
그러니까 채소야, 채로 아니야 저거? 여기는 뮤직비디오 촬영장이고 세종문화예술회관을 저희가 대관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며칠 전 날씨가 추워져서 지금 오들오들 떨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신곡이고요. 당연히 신곡이겠지. 신곡이고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듯한 씬을 촬영하고 있어요. 지금 뮤비를 이틀째 찍는 거라서 연기를 뭐 제대로 해본 적은 없지만 첫 촬영 때 연기하는 씬들이 많아서 그때 조금 감정 연기를 했어요. 연극을 하는 여자 주인공 역할을 연기하고 있고요. 짧은 가발과 이런 모습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 이따가는 연극 무대에서 내려온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. 화려한 무대 뒤에 약간 상처받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데 감정 컨트롤을 잘 해보려고요. 아까 전 손 이렇게 내밀어줘. 그러면은 잡으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. 한번 딱 그냥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. 서로 그냥 눈빛 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때 손을 조금 텀을 주고 그 다음에 그치. 이거 태연 머리 이거 삐져나오는 건 좀 봐줘. 오, 국가대표 같아요. 국가대표. 자, 액션! 잘하겠습니다. 얼마 안 남았대요.